두 사람이 결혼을 발표할 때 대만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서유연 씨의 이혼 100일 만에 결혼은 두 명의 아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충동적인 결혼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장모와의 갈등도 크게 보도되었고 그가 대만을 도착하는 그날의 얼굴은 우리가 예상과 다르게 왠지 무거워 보였습니다. 특히 전 남편은 중국 대표 SNS 웨이보에 700만 이상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 SNS에서 영향력이 큰데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근거 없는 소문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두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최근 두 사람 관련 부정적인 화제 내용을 보면 구준엽은 무능력자로 서유연 씨의 돈을 쓰고 있다. 구준엽이 서유연의 거액을 들고 한국으로 도망갔다. 두 사람은 마약을 했었다. 이것 말고 황당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준엽 씨를 1년 동안 주요 뉴스를 보면서 느낀 것이 유명 연예인은 인기를 얻는 대신 자유를 희생하는 직업임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비대면 결혼은 대부분 나라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한국은 비대면 결혼이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구준엽 입장에서는 친척이 아니면 대만 방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결혼이 허용되는 한국에서 결혼 신고를 하고 그 서류를 이용해 대만 입국이 가능 두 사람의 23년 만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만 도착 약 한 달 후에 둘은 화려하지 않지만 둘만의 특별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라디오 스타를 통해 그동안 궁금했던 23년 만의 재회의 순간이 공개되었습니다. 밤 12시 그녀를 만나기 위해 출발하던 모습과 재회의 순간. 그날 그녀가 내게 뛰어와서 나를 꽉 안는 순간 나는 전생의 지구를 구했나 봐. 그래서 현생의 그녀와 결혼할 수 있었나 보다. 드디어 내 마음이 아직 뜨거울 때 그녀와 서로를 지킬 수 있어졌다. 나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내가 이 생에 나의 자신보다 그녀를 더 사랑하기로 했다. 세월이 지나도 내 눈 속에 있는 그녀는 내가 24년 전 처음 만난 그 소녀와 같은 모습이다. 그녀는 나의 가슴 속에 있는 영원한 소녀이다. 당신은 내 인생에 나를 밝혀주는 유일한 별이야. 라퍼 우아이니. 제가 느끼는 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막연히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순탄하지 않다는 겁니다. 타국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억측들을
가족들과 이겨내며 그는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전 남편과 그의 어머니는 두 아이에 대한 양육권에 대해 계속 집착을 보이고 있고 그와 관련한 부정적인 근거 없는 뉴스가 서현 씨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구준엽 씨도 마음고생을 같이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인생에 위기가 없다면 우리는 삶의 기쁨과 의미, 가치를 못 느끼고 살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위기를 잘 극복하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나머지 대부분의 내용은 뉴퀴즈 때 밝힌 내용이라 생략합니다. 궁금하시다면 이어지는 추천 뉴퀴즈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대만의 좋은 하고 싶습니다. 아예 없어.